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국토대장정이 5일 오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식회사 이삭이 주최하고 한국동물매개치료견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장정에는 반려동물 주인과 관련단체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개그맨 지상렬과 마라토너 이봉주 등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어있던 것이 뭐 농장식 대장이라고 이것은 농장식 대장을 철폐하라 이런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존권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동물이 좀 더 복지 차원에서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동물 법인들이 이제 그 자가치료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가치료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가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저 수의사에서 반대한다.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자가치료하지 않고 동물병원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제도적으로 맞는 개선을 먼저 시켜놓고 그런 걸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선하려면 그만치 어려워지니까 처음에 어떤 걸 만들 때 사전 조사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물단체가 지금 가장 많이 전문가를 초대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동물단체도 좋고 실제 사인을 해서 결정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을 짓을 때 단순하게 표심을 가지고서 하지 마시고 진심어린 정말 그 지킬 수 있는 그 법규나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꼭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유기견 프로젝트에서 해마다 매년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일을 많이들 해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동참 의식을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나만의 잔치가 되는 그런 변수는 하는 계기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한 오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단순하게 건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동물복지에 대해서 나 먼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찬종 소장님께서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을 그런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다들 인정 안 하는 분위기죠. 또 유기견이다 뭐다 어해견 뭐 반려견 문화 복지 또 유기견 뭐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어떤 분양을 잘 안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훈련에 대한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대장정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훈련 문화라든가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파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파이팅!